돈 3배로 불려주겠다는 친한 형을 믿고 건물 3채 팔아서 올인했지만 쫄딱 망함. 아. 쫄딱 망함. 아. 아, 그거는 이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. 오류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와전이 된 건데 네. 건물이 아니라 집을 판 거예요. 집을 집이나 건물이나 도시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집이 세 채나 있었어? 아,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거기 처음 들었어. 거기 김포 쪽에 제가 그 한 그 막 개발될 때 신도시 등일 때 우연히 들어갔다가 맞아 맞아. 집이 되게 싼 거예요.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세 개를 살았는데. 그게 한 7, 8년 지나니까 올랐지. 오,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. 거기까지 좋은데. 네, 그러는 한명한 거야. 그러는데 아시는 형 친한 형이 주식을 하시는데 아시는 형 친한 형이 주식을 하시는데 자기를 믿고 원금을 보장해 준대요.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자기가 돈을 주면 딱 세 배를 주겠다. 딱 세 배를 주겠다. 아니야. 아니야. 너무 재미가 있어. 딱 세 배를 주겠다. 그때 제가 그때 제 거울 봤을 때 눈빛이 탐욕과 허영심으로 감탄했어요, 진짜. 왜냐면 일단 부동산으로 일단 맛을 거죠. 봤거든. 근데 그게 이제 와, 난 인생 끝났구나. 끝났구나. 네, 생각을 했어요, 진짜.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돈을 그 친한 형한테 줬죠. 줬어. 세 개 다 팔고. 세 개 다 팔고. 네, 다 팔았죠. 다 팔았어요. 네, 다 팔고 다 줬는데 안 팔았으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전화도 안 받고 그 집도 없고 그 형 이제 뭐 차도 다 팔고 없어져 버렸어요.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예 해외로 그냥 해외로 네 거야? 어디 해외로 가셔가지고 와 그럼 그냥 그 돈 주고 그분은 간 거네 해외로. 네 가셨어요. 다 당해봤어. 김포의 세 채면 아우 아까웠어. 옛날에 지금 그 다 알렸죠. 와 그럼 그 한 잔해 한 잔해. 아 네. 한 잔해 한 잔해. 아 네. 늘 친한 후배 문제야. 그러네. 형도 그러잖아요. 나는 뭐 얘기도 하지 말자. 야 이런 일까지 당하네요 우리 빽가가. 뭐 있어? 친구 축의금을 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인이 중간에서 가로챘대요. 아 네 아, 이거는 그럼...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. 아 있어 있어 있어. 매니저도 그런 전달 사고 전달 사고. 네 그게 이제 저 매니저 배달 사고 매니저가 네. 그랬던 거였어요. 나도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갈 때 그 앞에서 막 돈 꺼내면 좀 그렇지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걔 연예인이니까 제가 얼마 내나 막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저 매니저한테 부탁을 좀 해요. 이것만 좀 이름 넣어주라.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너 그날 내 결혼식 와서 왜 축의금을 안 내니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왜 축의금을 안 내니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안 내냐 냈다.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좀 냈는데 했더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혹시 지금 메시지 좀 단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. 혹시 내가 그때 너네 그렇게 했을 때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니?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. 띵가 다 못 받았다. 네. 갑자기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. 띵가 다 못 받았다. 네.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러고 이제 그만둔 저 매니저 동생이 그 동안에 그거를 아이고 아니야. 네 여러 번 아이고 아니야.